이제 시작합니다. 야,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완전 눈치게임 대성공인 거. 그러니까 대박이야. 하나도 없어. 야, 진짜 오늘 완전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 운동 딱 하고 물로 들어가자. 오케이. 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하고 와. 됐어. 물놀이. 딱. 자, 준비 운동. 놀러와서 먹는 복숭아가 그렇게 꿀맛이지요. 놀기 전에 먼저 불을 한번 파내야지. 야! 어딨어? 야야 카메라 온대 카메라. 오예 어딨다. 야 너네 물에 빨리 들어와. 맛있어. 괜찮아 우린 괜찮아 신경쓰지마. 너 놀아 우리는 이렇게 놀아도 충분해. 재밌어. 아 내가 너네랑 놀려고 완전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알아오고 막 다 가져왔는데 왜 안 놀아주냐고 진짜로. 어 야 야 디트 삐졌다. 디트 물놀이 하자. 물놀이 하자. 물놀이 재밌잖아. 그치 그치. 바다 코끼리다. 뭐 하는데 이제 우리. 어? 아 근데 우리 다섯 명이네? 어. 아 팀 나누면 3대3 이렇게 되면 딱 좋은데. 3대3. 어 저 안전요원이다. 어 거기요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아, 안전요원 아니고 재미요원인데 다섯 명이면 짝수가 안 맞아서 그 재미가 없어요. 오. 재미요원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 와. 와. 네, 자 이렇게 여섯 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어? 팀을 먼저 정해서 3대3으로 수영어 멋있게 쓰기 대회를 할 겁니다. 수영어 멋있게 쓰기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쓰는 멋있는 거 맞냐? 네. 멋있는 거 맞는 거야? 알겠어?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네,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한, 반, 둘, 셋, 안해. We are the champion. 멋있게 여기다 물을 담아서 빡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멋있게 쓰겠습니다. 안 써지네. 그게 있을 것 같아. 어, 더 높아야 되나? 좀 높아야 되나? 됐다. 오케이 여기 먼저 그러면? 그럼 우리 먼저. 네 자 발표해보시죠. 우리 팀 이름 뭐야? 우리 팀 이름 고고디? 고고디 팀 1번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천. 자 이거, 가라. 이거 어렵거든요. 우와. 우와. 받아 보시죠. 자 우리 갑시다. 갑시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2인 1조로 준비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깔끔 깔끔. 자 받아 가자. 자 우리 팀 갑시다. 원하디 투. 실패! 실패! 간다! 아 죄송! 여기가 이겼어요! 첫 번째 팀은 저희 성희팀 이승했고요. 자, 두 번째는 물속에서 말해요 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물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말해도 되고 입모양을 막 크게 해도 되고 막 행동을 해도 되고 그거를 어쨌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잠수요 죄송. 해보도록 합시다. 누구로 할까?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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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단. 자 우리 팀 성희팀 하나 둘 셋 화이팅! Yeah! Start! 자 하자 하나 둘 셋 정답! 셀카봉! 정답! 뭐야 버스 버스 있어? 정답! 에어팟! 아니야 아니야 이어폰? 아니야 하나 둘 셋 정답! 귀걸이! 정답!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같이 한번 더. 갑니다. 근데 맨수신데 달다? 어? 뽀거?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달다. 근데 인공호흡? 고대 기준님 가겠습니다. 가자! 고고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고디 하나 둘 셋 파이팅! 고고디! 자 준비되셨습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아, 짜다! 뭐야 지금 아, 들어가자마자 어우 짜다! 스타트! 어 비슷해. 타코야끼. 타코야끼. 하지만 괜찮아. 좋아요. 따봉. 아 왜 그걸 몰라? 아 야 그걸 왜 몰라? 난 야 난 안 봐도 알겠다. 오가 운동. 아! 오 맞았다. 안돼.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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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나 20초 남았어요. 뭔데 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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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안 보여서 근데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처음에. 배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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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몰라. 네네네. 네네네. 뭐야 저게? 악몽. 악몽. 너무 어렵다. 악몽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떠 있다가.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잠깐만. 끝나는 거야? 집에 가자. 고고디. 보너스 킹 더기 보너스. 나쁜데. 오.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 캡틴 아메리카. 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알았지? 살, 살, 살. 다시 행동으로 다시 행동으로 행동으로. 어 뭐야? 이건 20초밖에 안 남았어. 20초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걸 지니? 설국 열차. 오 비싼데 비싼데 무슨 비싼데? 한초. 그건 내 고질라? 부산행 그거. 땡땡땡땡. 자 마지막 대결. 큐브 바람을 넣는 게 빠르냐? 바람을 빼는 게 빠르냐? 가발보. 가발보. 오케이 이겼어. 넣는 거. 넣는 거. 오케이. 펌프질만 하면 바람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빨리 빼려고 해도 어려워요. 여기가 튜브 바람 다 빼서 접어서 정리하면은 이기는 거고요. 네. 여기는 튜브 바람 넣어서 물에 뜨면은 이기는 겁니다. 네. 꼭 자는 필요도 없어요. 뜨면 돼요. 준비 시작.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잡아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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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빨라 빨라. 진짜 빨라. 그냥 이길 것 같아. 야, 그냥 이길 것 같아.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 잡아야 돼. 잡아. 와, 벌써 반 찼어요. 오, 이거 이긴다. 빨리 빨리. 안돼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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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안돼. 안돼 안돼.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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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니트 빨리 타. 니트 빨리 타.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잡아. <야,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에어컨 아직 써. 자, 여기 뭐죠? 이거 뭐죠 지금? 에어컨 써.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여기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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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아. 여기 못 잡아. 야야야. 여기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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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오, 어, 안정적이야. 야, 무슨 피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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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집에 가자! 굳이 게임 더 많은데, 이제. 맞아. 아, 이제 맞아. 앞으로 지금 한 3개 정도 더 나왔는데. 2개만 더 하고 갈까? 안 돼, 지금 입술 파여졌어. 여러분들, 여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장 마감과 함께 우스호 영상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스호! 저기 내가 다 맞았다.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이스크림도 먹고 빙수도 먹고 수박도 먹었건만 이 더위 무언가 하나 더 필요해. 아 더워. 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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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지? 나 지금 냉면 시킬 건데 냉면 먹을 사람. 냉면이로구나. 아, 냉면이로구나. 야, 그럼 물냉 물냉 네 개? 물냉 물냉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물냉 물냉이요. 아, 나 비냉 비냉. 너 비냉이야? 어, 나 물냉 별로. 아, 알았어. 시원하게 물냉을 먹어줘야죠. 비냉도 시원해. 비냉도 찬가? 어. 더? 냉면. 비냉. 비빔 냉면. 오케이. 네, 여보세요? 네, 여기 물냉 4개랑 비냉 하나요. 진짜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얼음 이만한 걸로 그냥 아주 빨리. 입에서 그냥 이거는 어디 거? 어디 와서 냉면 먹어. 냉면. 뭐야, 냉면 왔네. 오케이, 땡큐. 오이 먹을 사람? 어이, 오이가 이렇게. 아, 냉면은 왜 오이를 빼? 시원하게 먹어야지. 오이 빼도 시원해. 오이 때문에 시원하냐? 얼음 때문에 시원하지? 자, 먹어라 그러면은. 그래 그래. 아, 나는 이렇게 오이 빼서 먹는. 나는 오이 빼기 형. 에이, 오이도 먹지. 나는 곱빼기 형. 와. 너 너 다른 데서 시켰어? 이렇게 크냐? 곱빼기로 시켜야지. 그거 면은 금방 꺼져. 이거 팍팍 이만큼씩 먹어야지. 와, 너는 그 열무도 들어 있어. 곱빼기 시켜야지 잘해 주신다고 또. 야, 아, 한번 먹어 볼까?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너 것도 좀 잘라 줘. 안 돼. 왜? 야, 냉면? 면을 이렇게 다 난도질하면 어떡해? 냉면은 면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살려서 먹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그런 스테인리스 가위가 들어가는 순간 기 면의 기가 죽는다. 그대로 먹어야 돼. 알겠어? 어우, 너 얘기 들으니까 기가 빠졌어. 나는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후루룩 후루룩 잘 들어가서 좋던데. 아휴, 기가 죽든 살든 그걸 무슨 맛을 먹냐? 맛도 맞다 그러는 거야. 양념 맛이라도 있어야지. 야, 너 냉면 안 좋아해? 나 냉면 좀 더워서 먹는 거지 뭐. 굳이 뭐 왜 먹지? 왜? 이 맛있는 냉면을 왜 자꾸 맛없대? 냉면 맛없어. 이 육수의 맛 그리고 이 얼음의 맛 이런 거 몰라? 얼음이 무슨 맛대가 있어? 고추장 맛을 먹는 거야 원래 냉면은. 와, 냉면 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네.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잘 먹는 맛있게 먹는 사람 또 처음 봤네. 고추장이 맛있어.
요거를 싹 풀어줘야 냉면의 이 식초, 으흡. 산성의 맛, 이거를 중화시켜줘. 괜찮네, 이렇게 쓰. 됐어, 됐어.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계란냉면이 된 거라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다가 하나 더 추가. 숟가락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걸로 국물을 먹는 거야? 재밌겠다 그거. 겁나 맛있어. 즐거워. 어우, 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지, 맛있지. 잘해. 그러니까 내 냉면은 별 맛이 없는데? 왜 맛있는데? 맛 없어? 밍밍한 것 같아. 원래 냉면 밍밍해. 맛 없어? 야, 줘봐.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어,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아, 줘봐, 줘봐. 나만 믿어봐봐. 어, 진짜 이게 돼? 아, 진짜 밍밍해. 딱 있어봐. 또 제조를 해야지 맛이 또 깊어지고 맛있어지거든. 식초를 한번 이렇게 쇽 둘러줘. 시큼한 맛이 나야지, 시큼한 맛이. 그리고 우리 친구 겨자. 제 냉면을 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겨자 넣고 휘휘 저어줘요, 휘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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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오이. 맛있지? 아, 선생님. 선생님. 살렸어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막 감질맛이 달라. 와, 선생님. 의료 보면 되나요? 무슨 바다에서 파 흘리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예쁜 노래야?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뭐? 뭐냐면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야, 냉면은 고기랑 먹어야 돼. 돼지갈비, 돼지갈비 이걸 빼. 육쌈냉면이네. 와, 육쌈이야? 그냥 고기로 먹는 게 뭐가 달라? 냉면은 만들어 먹어야지. 오, 맛있다. 와, 오. 저기 들어가? 아, 맛이 이렇게 밍밍해. 싱거워. 어, 어디 그것도 좀 줘봐. 내 거? 응. 아우. 뭐야, 너 몇 개 먹게? 와, 이제 좀 되는 것 같다. 요즘 또 블랙면 블랙면 거리잖아. 뭐. 아니야, 지금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좀 캡사이신이 들어가 줘야지. 이거를 참기름 뿌리듯이. 웃어, 블랙면? 진짜 불이 뭔지 보여줄게. 이걸 다 먹는다고? 가보자. 와, 와, 대박. 어, 대박. 와, 상상 초월이다 이거는. 먹는다. 와, 야야야야야야, 어때? 와, 어떡해. 그 정도야? 와, 맛있나 봐. 맛있어. 와, 맛있어. 근데 와, 먹어볼래. 와, 진짜 뻔이라 너무 맛. 와,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와, 맵다는 거를 꾹 참고 먹어봐. 꾹 참고 먹어봐. 아니야, 들이켜. 어, 뭐야.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근데 맛있다, 맛있다. 아, 맵다 근데. 진짜 받는 순간 매워, 매워. 아려, 아려. 와, 더 아려울 것 같아. 맛있게 매워, 맛있게 칼칼하니 좋은데. 우와. 아무리 더워도 오늘을 위해 참을 수 있었다. 물놀이 갑니다. 바로 호텔이 멀리 있답니다. 준비 운동 해야지. 준비 운동.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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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준비. 다시 가자. 오세훈 선수. 어, 잠깐. 야야야. 햇볕이 뜨거워. 선크림 말라. 선크림. 다 타.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끈적끈. 이렇게 발라야 돼. 선크림은 이래야지 안 타. 어. 어. 됐다. 진짜 된 거지? 됐다. 준비됐어. 너 진짜 뛰는 거다.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아, 뭐야, 우디? 어. 너 왜 안 좋았어? 야, 혜리 괜찮아? 야, 나는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야, 나 여기서 구경할 테니까 다들 잘 놀아. 아, 시원하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야, 재밌어? 야, 아, 야, 하지 마. 나 안 들어갈 거야. 아, 나 카라이브로도 안 가져왔어. 아이 괜찮아 들어와. 안 들어가. 하지 마. 아이 물놀이 했으면 들어와야지. 네. 그만 이거 하나 갖고 있어. 이거 좀 갖고 있어.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오! 여기 미끄럼틀 있어. 미끄럼틀 타러 가자. 간다. 계속해. 쟤는 언제까지 할 거야? 끝나봐. 물 꺼질 때까지 하려나 봐. 잠깐만요. 해리 어디 갔어? 해리 어디 갔어? 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해리 어디 갔어? 뭐야? 야, 이거 들었어. 오? 오? 야, 내 거야. 야, 니가 아니야. 40만 원짜리 썼어. 야, 내 거야. 야, 완전 잠수부네. 그래서 잠수하고 있는 거야? 또 찾아봐. 또 찾아봐. 이게 뭐야? 오, 물개. 쟤는 잠수를 좋아하나 보네? 잠수를 몇십 분씩 해? 안 보여, 이제. 이거. 야, 이거. 뭐야. 어디서 자꾸 찾아와. 이거 내 거 아니야? 야, 그만 찾으라며. 그럼 맞다. 도착했다. 뭐가 좋을 거야? 이번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내 팬티야. 왜 가져와 그걸? 깜짝이야. 오. 안녕하세요. 어, 배불러. 하루 종일 못 먹네 오늘 이거. 이상하다. 수영 내가 원래 잘했는데. 어, 기다려. 아, 나봐. 놀고 있어. 어, 여기 물이 왜 이렇게 짜? 아, 앉아. 뭐야, 너? 아직 그냥 물장구. 야, 나 이거. 나. 뭐, 왜? 나 다이빙 하는 거 사진 좀 찍어줘라. 아, 잘 찍어. 그래? 알았어. 정방형이야? 정방형, 오케이. 연속 촬영. 알지. 가자. 자, 출발. 하나, 둘, 셋. 잘 나왔어. 대박. 이거 봐. 아,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대박이야. 아, 좀 더. 1진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와, 이제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봐봐. 와. 저장. 근데, 한 번 더. 다른 자세로. 좀 더. 이렇게 찍어봐.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걷는다. 자연스럽게. 하나, 둘, 서이. 찍었어. 야,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이 되겠어? 뭘 모르네 얘네들이. 물놀이의 기본이 안 되겠어, 기본이. 때려봐. 보팅, the swim robot, ready. 괜찮아? 형 진짜
주셨으니까 먹어볼까? 옥수수. 역시 물가에서는 뭘 먹어야 돼. 꿀맛 꿀맛. 아주 몸이 노곤하니 아주 잘 들어가네. 성희야 뭐해? 더 놀아야지. 뭐 먹고 있어? 야 먹는 것도 노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데 이때 먹으면. 지금 열심히 놀고 이따 저녁에 먹어야지. 한번 해줄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야. 나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뭐야? 어 추워. 벌써 해가 졌어. 잘 탔나? 야 고탱. 야 고탱. 야 너 잠깐만. 아,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너무 탔어. 왔다고. 여기 손 쳐봐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빼고 대는데 너 어떻게 올렸어? 왔다고. 나 어떻게 이거? 왔다고. 야, 힘들다. 들어가자. 형이야 들어가자. 왜 그래? 야, 뭘 들어가? 야, 지금 시작인데. 야, 완전 해 어두. 야, 근데. 완전 파래졌어. 뭔 입술 파래져. 나 너무 즐거운데? 야 더 놀아야지. 밥 먹어. 같이 노실래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아 눈부셔. 아 너무 덥다. 자 클래스 클래스 오늘 많이 좀 덥죠? 오늘 핫 서머야. 핫 너무 더워. 핫 서머. 미안하고 쏘리 가이즈.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학급 회의 클래스 미팅이 있는 날이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의 불편 사항 혹은 학교에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 이런 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가? 나 English teacher가. 여러분 you guys have to talkative today. 이야기 많이 해줘야 돼요. 더워도 좀 참고. 자 오늘 SLUSHY 어떻게 읽는다고요? Slush, slush. 자 따라해볼까요? SLUSHY. SLUSHY. Slu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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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shy. SLUSHY. 아 미팅 끝났나? 뭐지? 야영 시간인가? 오 slushy. 그럼 이제부터는 실습 시간 더 나와요. 자 앞으로 나와요. Slushy 나와서 시원하게 슬러시라도 먹으라고. 맞아요. 슬러시 밖에서 왔다니. 아 이게 뭐야 슬러시야. 이제 덥지도 않은 것 같네. 진짜 차갑다. 손 시려울 지경. 그니까 지금 완전 차가워. 빨대를 아주 냅다 꽂아서. 오 막 끓었어. 올라. 아 진짜 차가워. 이게 진짜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무슨 빙산처럼 이렇게 이쁘게 쌓여 있냐. 야 근데 이게 좀 슬러시는 계획적으로 먹어야 돼. 이 얼음이랑 이 과즙이랑 동시에 같이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숟가락을 잘 활용해야 된다니까? 야 누가 슬러시를 계획적으로 먹어. 과즙이랑 얼음이랑 동시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먹어야 얼음도 빨리 줄고 과즙도 동일하게 줄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슬러시를 그렇게 계획적으로 먹어. 그냥 슬러시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먹어야 돼. 퍼먹는 시간에 나는 야, 뭐 그렇게 먹냐?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살짝 녹여갖고 이렇게. 아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넌 똑같은 거 봤는데 그새 그게 다 녹았네. 누가 이거? 드라이기로 살살 녹여줘야 돼. 어르고 달래면서. 아이고 우리 슬러시 추웠지? 살짝 따뜻하게 지내라. 야, 슬러시
슬러시는 차가운 로고 태어난 애를 이렇게 다 녹여버리면 어떡해. 야 아무리 이게 더워도 갑자기 차가운 건 배탈 나. 살짝 데워서 마셔줘야지 시원하면서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아예 과즙만 쪽쪽 빨아먹어야겠다. 그 빨 때 이게 거꾸로 꽂아 먹으면은 완전히 과즙만 나오는 거 알아? 이쪽으로 먹으면은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와. 근데 이거를 거꾸로 꽂잖아? 어? 그러면은 진짜 오오 뭐야? 오우 아, 왜 말하고 있어? 너 괜찮아? 눈이 내렸어! 이거 안 해봤어? 빨 때 이렇게 거꾸로 꽂아 먹으면은 여기 다 이제 이렇게 얼음만 남기고 과즙만 쪽쪽 빨아 먹을 수 있어. 야 이렇게 먹으면 머리 땡겨! 난 다 먹었어! 난 다 먹었어! 이걸로 뭉쳐서 눈싸움해도 되겠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복지를 챙겨주시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땡큐! 출신이라고 해주세요. 자,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from Hawaii. 한번 먹어볼까? 오, 우와. 오 빨간색. 먹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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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와. 오, 빨리 색깔 바뀌어. 맛있겠다. 오, 그래, 빨리 색깔 바뀌네. 우와. 스튜던트 이거예요. 저 하와이 왔어요. 더 맛있죠? I am slush. 핫 서머. 핫 서머. 아우 정말 덥긴 덥네. 8월 너무 더워. 그래도 슬러시가 있어서 아이스 아. 아 집에 가는 길에 슬러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피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빨아서 아우 맛있다. 아유 여름 별거 없네. 이렇게 먹는 게 또 꿀맛인데. 잠깐만. 학생들 없으면은 집에 가는 길에는 요걸 꺼내서 먹어야지. 요거 학교에서 꺼냈다가는 털려요. 다 털려. 젤리들 여기다가 올려 먹어야지. 여기 겉에 붙어있는 애들이 상큼시큼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면은 슬러시 맛이 또 변한다고요. It's gonna be changed, totally changed. 상큼해, 상큼. 아우 천천히 먹어야지. 잘못하면 살이 들려요. 이 맛은 나만의 시크릿이라고. 이거 너무 맛있다. I'm so happy,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내가 가요. 너무 맛있어. 나 오늘 집에 가요. 슬러시 한잔해요. 야, 이거 아주 요물이야. 이거 뭐만 넣으면 다 살얼음이 뚝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그니까. 선생님이 여기 아무 음료수 넣어서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말이 아무거나 하지. 야 진짜 다 넣어도 되나? 다 넣어도 되지. 다 넣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너? 선생님이 뭐지? 뭐라 그래 그걸? 한 입으로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 야 선생님도 사람이야.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도 있지. 에이 선생님인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지. 한 입으로 한 입만 해야지. 어쨌든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야 그러면은 음료수 말고 딴 것도 넣어? 어? 되나? 그게? 음식 같은 거 넣어볼까? 음식? 살얼음 미역국 같은 거? 에 그런 건 맛없지. 살얼음 동동 띄워서 먹는 거. 아, 시원하게 국물 이렇게 들이킬 수 있는 거. 그거. 야 드디어 말이 통한다. 야 그래 그거. 그래 그거 먹어야지. 나 어디 있는지 알아. 잠깐 기다려봐. 어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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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냉면? 아 야 누가 냉면을 먹어. 야 혜리는 동치미 얘기한 거. 동치미. 동치미? 뜨끈한 고구마랑 차가운 동치미 그 조합을 몰라?
아니 당연히 살얼음 동동동 음식이면은 냉면이지. 누가 여름에 냉면을 먹어? 그 이상한 거. 왜? 냉면 함흥냉면도 맛있고 평양냉면도 맛있고. 평양냉면? 너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이상해. 아니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냉면을 싫어해? 냉면이 너한테 뭐 죄전이야? 야, 어. 아 됐어 그럼 내가 먹을게. 아니 그래도 네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애들 그 좀 줘 애들 줘 이거. 아니 나 맞다 그러면 빨리 치워버려. 애들 왜 줘? 내가 먹는다니까. 빨리 치워버려 이거. 거야. 알겠지? 오! 야 시원하겠다 이거. 야 얼어 죽겠는데? 먹자. 와 내가 학교에서 냉면을 다 만들어 먹다니. 아 맛있겠다. 진짜 신기하다. 야 너는 이거 먹으면 냉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걸? 뭘 냉면 이거 신기해서 먹는 건지 뭐 맛있어 먹는 거 아니야. 일단 냉면 국물을 한번. 어때? 아, 야, 미쳤어! 진짜 맛있어! 야, 이게 무슨 눈을 먹는 것 같아. 눈? 얼음이 완전 살얼음이어가지고 그냥 숭숭 넘어가. 오, 야, 눈? 진짜 맛있어! 와! 얼음이 아주 아주 씹혀! 그니까! 아, 진짜 맛있다. 뭐야 냉면. 야, 너 냉면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꽤 많이 먹었다. 나 냉면 먹은 적 없어. 슬러시 먹었지. 그 슬러시야. 아, 냉면 진짜 천재적이다. 어떻게 냉면을 할 생각을 하냐. 슬러시 기계 냉면 육수 하는 거 반칙 아니야? 아, 야, 근데 뭐 하나 한 건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생각해보자, 좋은 거. 냉면 말고 뭔가 디저트로 먹으면은 난,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거. 난 초코우유까지밖에 생각 못 하겠는데? 어라! 엄마 책 뒤에 수박이 있네? 아, 말도 안 돼! 이거 마치 이거 수박파츠의 슬러시를 만들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시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이 수박을 여기다 넣어서 화채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여기 통으로 잠깐만. 그게 아니지. 야 수박 화채를 만드는데 이 수박을 통째로 때려 넣으면 안 되지. 야 너 수박파 몰라? 수박파의 그 초록색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이 맛있는 것처럼 이 초록색 부분도 맛있지 않을까?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리적인 척하지 말고. 야 수박 화채 만들 때 이 안에 빨간색을 먹지 어떻게 껍질까지 다 먹냐? 그래?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아까운 수박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아니 다 따라와봐. 어떻게 만들지 알겠어. 야 이렇게 너랑 둘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꼭 옛날 생각나? 하지마라. 너 나 좋아했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나뭇가지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쏘들어주기 하자고 했어. 그때도 근데 수박 빙수 아니었나? 어 그러네. 그때는 수박과 빙수. 슬러시로 이렇게 먹을 사람이 있냐? 먹어봐. 오! 화채! 완벽해! 파이리랑 수박향 완전 잘 어울리고 얼음장 같은 물에 내 발을 담그고 그러고 한입 베어무는 화채의 맛이랄까?
아우 따가워. 댄스 댄스. 어. 나도. 댄스. 야 이거. 아 이리야. 야 이거 우리만 먹어도 어떡하냐. 아유. 어? 야, 너네 수박으로 만들었어 슬러시? 대박! 야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이거 만들어놨어. 이거야 이거. 나는 여기다 받아 먹으려고. 어? 다 채워야지. 어머 웬일이야. 어머 이거 와 나온다. 와 야 진짜 많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와 대박. 다 채웠어 다 채웠어. 야 거의 수박 반통은 될 것 같은데.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원샷 할까?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며칠 새 슬러시 많이 먹어가지고 될 것 같아. 어, 해봐, 해봐, 해봐. 보여줘. 머리 한 번 돼? 한다? 오! 와! 머리 깨지겠다. 머리 한 번. 머리 한 번. 선생님 괜찮아? 머리 한 번. 맞춰봐. 넉. 넉.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성희야 임포턴트 한 시간이라니까. 우리 클래스 미팅 학급 회의 시간에 이렇게 내내 참여 어떡해요. 그럼 안 되죠. 아 꿈이야? 아 슬러시 이게 없네.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you guys 더 이상 안 건 오늘 학급 회의에 더 이상 제안할 안 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학급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선생님 저 안 건 있어요. 그 슬러시 기계를 들여옵시다 우리. 슬러시 기계? 슬러시 기계? 야 슬러시 기계 얼마 전에 슬러시 기계가 있으면요 에어컨도 안 키워도 돼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냉면도 말아 먹을 수 있고. 냉면을? 그리고 단어도 배울 수 있어요. SALUSHY 슬러시. 아이고 스펠링을 알고 있네. SALUSHY. 이 학급에 이 슬러시 기계 도입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진짜. 미안합니다. 슬러시. 아 알겠어요. 내가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볼 텐데. 써버리겠어. 화가 났어. 룰은 똑같나요? 자, 룰은 똑같습니다. 공통 금지역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금지역 있고 각자 금지역 3개씩. 그러니까 행동도 포함입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럼 자세 잡아 이거. 앞으로 간다. 안 해. 이거 해야지 시작이 되겠다. 아유, 근데 저 쳐다보고 있는 거. 자,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 금지역 게임. 금지역 게임. 자, 그럼 먼저 소정부터. 오케이. 소정 아웃. 아웃. 행동으로. 이거 진짜. 진짜. 뭘 내놓으라고 자꾸 내놓는 거 금지. 이런 거 아니야. 아, 좀 범위를 넓혀. 입을 손으로 가리기. 가리기. 오케이. 뭔가 그 대련 다.
막 좀 잘 맞는 거 그건가 보다. 아 근데 그건가 보다 이런 거 잘 안 걸려. 차라리 그 이렇게 하던가. 막 가자 막 보자 뭐 이렇게. 자 그럼 D2 아웃. 자 그러면 D2 아니 근데 이거 다 했거든. 야, 맞아 아니 근데 여태껏 나온 게 아니 진짜 들어봐. 나는 아무 말 발을 만진다 가슴 긁기 아무 손 내밀기 아니 이게 막상 나 억울한 건 다 했거든요. 부정적인 단어를 엄청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 안 긁고 여기 긁어. 아니 여자 목이 아 목이 긁어. 아니 저 사람이에요. 네 긁으면 덧나 긁기 금지. 덧나한테 안돼 안돼 영어 금지 아까 저 영어 금지? 오~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좀 영어 이제 우리 미국 너,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 미국 갔다 와서 미국만 먹었다고 요새 갑자기 이어 말을 해. 어? 아 늘 하던 거 아니야? 자 성이 아웃!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막 뭐 맞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할 때 네. 이런 거 어쩌면 아니야? 손을 이렇게 뭐? 무슨 핸드사인을 한다? 성이가 항상 어려워. 뭐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좋아. 하지마 좋다. 너. 나도 저거 들으니까 생각나고 있어. 근데 그럼 이런 걸로. 어? 항상 그 얘기도 잘 가고 있으면 아 근데 그러면 근데가 근데 근데가 진짜 근데 근데 한국엔 공통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어쩌는 거. 그러면 계속 맞을 거. 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쫄. 그때 맞으면은 좋다. 얼마 줄 것 같아. 좋다. 고택 방금 전에 알아낸 거 있어. 뭐? 자. 자 그럼 시작해. 자 성이 어 자 디트. 자. 어? 의문을 가지면 맞는다. 나는 어. 말을 끊는다. 좋다. 좋다. 머리를 묻혀주자. 깨달았을 때 어 뭐 그 깨달았을 깨달으면 탁. 걸어치고 깨달으면 탁. 아 이거 한 번 아 말 말이 없네 말이 깨 뒤에 뒤 리얼인지 그건 많이 달아서 없어진 거 같은데 깨 깨를 많이 주기 지금 깨 다른 이거는 어떤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뒤부가 써야 되는데 아 그거 좀 광학을 보고 계셔. 이게 뭐냐고. 어, 말만 좋아한대. 네. 자, 위에 나옵니다. 시작을 알려주세요. 22년 금지역계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총 장전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죠. 그 저거 어, 뭐야? 이거 대화를 여기 박사다! 잠시만요. 이분들이 사슬이가 없어요. 흑조단이 분명해. 나 대화부터 가져왔어. 최근에 알게 된 맛집. 아~ 최근에 알게 된 주제 괜찮죠? 오, 누가 맞았어? 어? 나 우리 사무실 근처에 맛있는 맛집 하나 알았어. 바지락 칼국수랑 닭칼국수를 짬뽕해서 바지락 닭칼국수를 하는데 이상해! 맛있어! 어, 별로 안 맞네? 안 맞을 것 같아 약간 어? 왜? 왜 나 맞은 거야?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알려주세요! 맞았어! 아니 나는 소개밖에 안 써! 혜리가 이렇게 쏘니까 정답! 이거 뭐야? 2등? 왜? 아 정답! 정답!
모르겠는데. 그러게. 아, 우리가 별로 말을 안 해서 그래. 나 공통제시어 나 너무 많이 아니 당황하지 말 말해. 공통제시어? 공통제시어 정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야 그러면 그 공통제시어 정답 틀리면 다 맞아요? 왜요? 어, 너무한데? 공통제시어는 해리! 맞았어? 아니 너무 쉽지 않았어. 이걸 엄청 맞았어. 아~ 우와. 해리 너무 싫어하는데. 안 맞아. 아무것도 못했죠? 아, 우리 맛집 얘기하고 있었어. 어. 바스버거 알아? 바스? 바스? 바스버거 알아요? 몰라. 바스버거 맛있어. 얘기해. 바스버거 먹어 바스? 나름이야? 네. 아, 아, 심각한 고민이야 오늘. 얘기해봐. 뭐지? 고탱! 해! 고민 얘기해. 아, 너 고민 아, 그, 나, 어, 약간 요즘 너무 화가 많아서 고민 해결! 물총 맞으면 되네. 머리가 시켜졌어. 어? 나 고민 나 나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물총을 안 해. 알았다! 어! 터치! 고탱! 터치! 아니네! 난 왜 맞지? 디트 정답! 영어로 쓴다! 와 어떻게 맞았어? 터치만 말했는데 갑자기 맞았어. 터치만 말이 다 영어잖아. 나도 하나 확실히 알아. 근데 고통 맞히기 너무 머리를 긁는다? 어려워. 오! 오! 아니 뭐야 UFC야? 아니 아니 그 이상한 소리 나. 내가 지금 뭐라 했어? 맞히기 힘들다. 우와 넥 플라이스. 어? 어? 정답 귀여운 척 한다. 정답 귀여운 척 한다. 자 내가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면 너무 어렵다. 나 어. 고탱! 나! 고탱 나! 너무 좋다. 너무 대박이다. 레이글! 알았다 고탱! 남이 말하는데 끼어든다. 맞추면서 무한. 난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자리를 바꿔. 태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태훈 눈 닫고 한번 그 제시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금지요? 이거를 네. 앞에 그걸 없앨까? 아 그래. 나 서정 것도 좀 보고 싶다. 오케이 내가 좀 다. 맞아. 어려워? 날 만진다. 정답! 손톱을 깨문다! 와 진짜 알겠어! 태훈! 아는 척한다! 진짜! 해줘! 어디에 이목을 끈다! 어디에 이목을 끈다! 어? 자 그 얘기... 어 뭐야! 고탱! 자! 태훈! 저 수박 하나 왔어 태훈. 태훈 한번 맞춰볼래? 어? 아! 오! 맞아! 아 태훈도 두 개 맞췄나? 두 개 맞췄어. 아니 난 공통 하나 한 맞췄지. 괜찮아. 아, 나는 진짜 손으로 입에 뭐 하는 건데? 오! 손! 말도 안 해! 손을 입에 넣는다! 손을 먹는다! 지금 바닷가가 누워. 진짜 정답! 입술에 손을 댄다!
이게 뭔 가리는 거야? 어이없네. 나와 있어야 돼. 와. 아우 나. 나 디투 몸에 손을 댄다. 도둑이야 뭐야? 몸에. 어 근데 비슷해.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에 뭔가 하는 맞거든. 그래 그거야. 아, 그거 근데... 어디야? 네, 거기서 네가 뭘 많이 해? 뭐 디투 몸을 긁는다. 와. 야, 그래. 자 한번 봐줬다 한번 봐줬다. 다들 하나씩 맞췄나? 형이 알아서 하나도 못 맞춰. 소장 두 개 다 바뀌었고요. 오. 성이 하나 바뀌었고 태훈님 하나 바꿨고 하나 호텔 그대로고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눈만인 거 너무 멋있다. 어? 하이틴 남자 주인공 같아. 디투도 디투는 근데 너무 작아. 진짜 그 옛날에 이거 너무 좋아. 어, 뭐야 뭐야 누구야? 그냥 뭐 말 시작해봐. 그러니까 얘기해봐. 무슨 말 시작해봐. 나? 나? 둘 다 맞았어. 고택 말. 태훈 뭐? 태훈 그래? 고택 뭐 해봐. 뭐야? 귀를 막는다! 어? 너? 어? 왜? 어? 뭐지? 이 사람! 너!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거야? 아니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만나자 그런 거지? 그늘 그늘이다. 이거 오늘 같은 날은 그늘로 안 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어디로 가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기 갈 수 있다. 야, 너 더운데 거기서 뭐해? 빨리 일로 와. 햇빛 봐라, 미쳤다. 다들 일로 와서 앉아. 일어나 거기서 뭐해? 더워.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카페 자꾸 가자.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야. 가만히 있어, 앉아서. 여기 뭐 바람도 불고 추워 나는 이제. 자, 머릿속으로 춥다, 춥다. 더워. 오한이 올려온다. 오한이 밀려든다. 너무 추워. 아 시원하다. 아 나는 덥지 않다. 나는 춥다. 아 더운 건데 이거. 어 시원하다. 어 사야겠다 이제. 야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어.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 뭐야 야 이렇게 해봐. 완전 시원해. 나 저 하고 싶어. 그럼 머리 넣어 일단 넣어. 야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더울 땐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지. 어 입에다가 와, 얼음 넣어. 와. 야 입 벌려 얼음 들어간다. 야 야 제 거야? 내 거 아닌데 이거? 하나 바꿔 하나 더. 어 더워 아, 더워
뭐 먹으러 간 거야?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 시원한 아, 거. 입맛도 없어. 여름이라. 어, 너무 더워. 어떻게 이렇게 덥냐? 와, 진짜 시원해. 와, 대박.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왜 왔어? 우리 여기서 뭐 해? 완전 시원해. 야, 여기 되게 시원하다. 냉동실이야, 냉동실. 아, 싫네. 나 오늘 진짜 살인적인 더위다, 그치?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별 줄 알고. 와, 선풍기. 어? 뭐야?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선풍기를 4개씩. 너 뭐야, 이거?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사회인의 필수품이야. 내 여름 단짝 친구라고, 알겠니? 어, 너도 있어? 신나. 야, 그럼 바람 가지고 되겠어? 진짜 시원하려면 뭐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아이스팩을 밖에 가지고 나왔어? 이런 거 들고 다녀야지. 시원해? 아. 아, 시원하다. 아우. 냉수 마찰, 냉수 마찰, 마찰, 마찰. 공공장소라니 돈 내고 엄연히 나도 밥 먹으러 왔는데. 아, 시원하다. 여기 한 대 껴주고, 어, 발바닥이 이렇게 시원하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기 안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냉면이다. 삼계탕 나왔습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와. 너 삼계탕을 시켰어? 어. 야, 더울 때는 이렇게 뜨거운 걸 먹어줘야 돼. 아니,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에? 아. 야, 이것도 꺼. 선풍기 왜 꺼? 야, 에어컨 꺼, 에어컨 꺼. 아니, 에어컨 왜 꺼? 아, 땀을 뻘뻘 흘려줘야지. 야, 이거 더위 있나니까? 아, 더워. 야, 야, 야. 아, 따끈해. 아, 어, 더워. 진짜 더워. 어, 팬티 젖었어. 야, 괜찮은 거 맞아, 너? 어. 이게 어떻게 시원해? 야, 이런 게 시원한 거지. 아. 매번 먹을 때마다 그 소리를 내야 돼. 이 맛에 먹는 거야, 이거는. 혜리, 뭐해? 나 더위를 피하고 있어. 더위를. 아, 더워. 야, PC방 가자. 아, 아, 너무 덥다. 아, 야, 야, 야. 우리 여기 우리 집이거든. 어. 나 들어가가지고 샤워 1분. 1분 컷 샤워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 뭐야, 뭐. 어, 야, 나 샤워하고 올게. PC방 가서 놀자. 어, 시원해. 어. 어, 시원하다. 어, 이제 살겠다. 어, 이제 살 것 같아. 어, 뭐야? 어, 아, 더워. 어, 땀나. 어, 야. 나 샤워 한 번만 더 해볼게. 아, 뭐야? 아, 잠깐만. 뭐가 장난치냐? 어, 왜 이렇게 더워? 나 못 나갈 것 같은데. 어, 시원하다. 어. 아, 뭐 쓴 적이 없어, 이거는. 어. 엄마,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모르겠다. 에어컨 틀었어? 아이, 에어컨 언제 틀었다 그래? 한 번도 튼 적 없잖아, 우리. 덥다, 그지? 선풍기 틀자, 우리 선풍기. 아직 안 더워, 에어컨 틀지 마. 어, 봐봐, 안 틀었잖아. 96년도 이후로 튼 적 없잖아, 우리. 걱정하지 마. 그래. 어, 배고파. 비빔면 먹어야지. 이야. 하나 더 끓일까? 아, 맛있겠다.
응? 야, 태훈아! 태훈아 비빔면 먹어! 비빔면! 뭐? 비빔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뭐야? 다 먹었다고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 몇 젓가락 먹었어? 나 한 젓가락 먹었어. 나도 한 젓가락 먹었는데. 하나 더 끓일까? 하나 더 끓이자. 우와 맛있겠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어쩌다가 이렇게 불어났지? 몰라 야 양조절 못했어요. 얘들아! 야 비빔면 먹을 사람 다 나와서 먹어. 같이 먹자. 비빔면 파티다. 아, 야, 끌었다, 끌었다, 끌었다. 너무 빨리. 너가 나 배고파. 아, 됐다 빼. 뭔 소리야? 다 됐어. 빼빼. 무슨 소리 끌어야지. 아야 지금 이거 그냥 빼면 돼. 어? 금방 데치기만 하면 돼. 야 비빔면이 아무리 금방 익는다고 그래도 그렇지 방금 넣었다니까. 면이 얇아서 그냥 데치기만 해도 다 익어. 꼬들꼬들하게 먹어야지. 빨리 꺼내, 꺼내. 진짜 꺼내? 어 꺼내. 지금 그냥 퍼지겠다 퍼지겠어. 빨리 꺼내 막. 야 그럼 물 끈다. 어. 야 조심해. 뜨겁진 않네. 어. 자 소정아 이거 좀 버려줄래? 어 나 좋아 나 좋아. 어 조심해. 네. 아 조심해. 야! 어? 뭐야? 야 이걸 다 버리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물에 씻을 거니까 아, 상관없어 괜찮아. 너 이거 처음 끓여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원래 이거 건져.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빗물 맞잖아. 아이고 이거 씻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아, 이거 까면 되잖아 그지? 빨리 넣어. 아. 야 내 소중함에 이거 다 뿔캤어. 왜 이렇게 안 까져? 시간이 없어요. 아, 예, 됐어. 아, 이게 뭐 이거? 아, 이거 또 뭐야? 너 아, 이거 다 너무 진짜. 아, 이거 너 손에 묻잖아. 아, 어제 너 묻었어. 아, 아까운 거. 아, 아까운 거 어떡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돼. 됐다. 다 들어갔다. 아, 너 정말 어떡하면 좋니 너를? 아, 손이나 씻어 빨리. 야, 이거 맛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야, 니네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먹어? 야, 얼음 넣어줄게, 얼음. 얼음? 아, 차갑게 시원하게 먹어야지. 얼음 하나씩 넣어야지. 왕건이, 왕건이.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이거. 아. 아, 그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야, 나는 이미 그릇도 싹 얼려놨어. 여기다가. 뭐야, 수업하던 거 넣어줄게? 우와, 완전 설레나. 그냥 얼음만 넣어서 먹으면 밋밋해. 원래 얼음이 산얼음일 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 면을 투하! 우와! 와! 와! 시원하겠다! 와 맛있겠다! 어! 어! 띵해! 띵! 어우 차가워! 맛있다 야! 야 완전 차가워! 완전 맛있어! 아 이제 이렇게 여름을 이렇게 놔야지! 야, 너도 먹을래? 어 나 내 거 있어! 아 맛있겠다. 컵라면으로 먹는. 아 이제 나도 비빔면 먹어야지. 야 그럼 내가 얼음 넣어줄게 얼음. 아 무슨 얼음을 넣어 얼음 여기에 비빔면에. 시원하게 먹어야지 얼음 갈아줄게. 아 왜 걸어. 자 하나 가지마. 둘 하나 둘. 왜 하나, 이래 둘. 왜 이래 이거. 이거는 뜨겁게 먹어야 돼 비빔면은. 어? 비빔면을 뜨겁게 먹겠다고? 야 이열치열 몰라? 더워 죽겠는데. 사람 아 안 돼. 와 열난다. 김나는 것 봐. 맛의 냄새 확 올라오잖아. 어? 니네 혹시 냉면이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어?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와 냄새 너무 좋다. 아 뜨거. 나 차갑게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아니야, 야 뜨겁게 먹어봐. 난 지금 체감온도 18도. 야야야, 와 너 피부 뭐야 물.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응, 나 이제 빨리 먹어. 나 빨리 먹어야지. 어 뭐야 뭐야? 스푼 넣어야지 스푼. 응? 뭐 하는 거야? 어 뽀뽀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넣어 그래, 빨리 넣어. 아니 이거는 언제 왼손을 비비고 오른손을 비비고 있니? 에?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진구야 진정해! 아 맛있다. 야 어차피 비빌 거 넣어가지고 여기서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게 비빔면이지. 야 바빠 빨리 먹어야 돼. 야 맛이 다르잖아. 응? 어차피 똑같아. 똑같아?
아 맛있다. 새콤달콤한 냄새. 비빔면은 다 좋은데 약간 매콤함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한 특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이것도 매운데 이것까지 넣어? 이게 뭐가 매워.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그리고 청양고추 송송 썬 거를 착! 에? 청양고추까지? 요렇게 넣어주면은 매워 매워 매워. 고태원표 특제 비빔면. 와 자 와 이거 어떻게 먹어? 한 가닥씩 먹어야지. 너무 매우니까. 너 손 떨리는데. 와 오 노 먹자 먹자. 야, 근데 하나 끓이면 살짝 아쉽잖아 양이. 그치 아쉽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이게 비빔면은 사실 베이스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딱 1인분 맞춰서 먹으라고. 오 그러라고 이게 살짝 아쉬운 거거든. 그래서 봐봐 김치죠? 난 이걸 준비했지. 열무김치와 비빔면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오 김치 국물을? 오 국물까지? 아 요 정도 딱 넣어주고. 어 열무김치 식감이 얘가 어 짱이네. 야 얘를 넣어서 그 짜장면과 단무지의 조화처럼 오 비빔면과 열무김치의 조화 최고. 하 보여줄게. 자 어이, 봐봐. 오 해봐. 오 오독오독 소리 어때? 살짝 아쉬운 양과 살짝 아쉬운 양념을 김치가 그냥 딱 조화를 잡아버리는 거야. 오. 아 완전 시원해. 여름이다 여름. 와.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정석은 따로 있지. 야, 또 너만의 그게 있구나. 그렇지 나만의 레시피가 있지. 이 김자반을 넣어주는 거야. Unbelievable. 야 좀 아는구나. 자반 안에 김과 참기름과 깨와 다 들어가 있잖아. 이야. 이야. 김산이다. 아니 김을 살짝 이렇게 열무김치 내가 넣은 것처럼 곁들여 먹는 거지. 이거는 지금 비빔면인지 밥인지도 알 수가 없고 김밖에 안 보이는데? 자고로 자반을 올릴 때는 면이 안 보이도록 이 검은색이 꽉 차게 넣어줘야 그게 제맛이지. 오. 이야. 우와. 야 맛있겠다. 여기다가 아 비빔면 준비됐으니까 이제 구워야겠다. 뭐야 그게? 내가 준비한 희장의 무기 삼겹살. 삼겹살? 어 우선 구워봐. 올릴게. 어 우와 뭐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 그치? 익는다 익는다. 야 냄새 봐. 냄새가 보여 너는? 오. 진짜 맛있겠지. 이게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어. 이거 호롱이를 준비하는 거야. 호롱이? 어. 자 호롱이처럼 오. 마는 거야 이걸. 오. 자 이렇게 말아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망의 삼겹살을 꽂는 거지. 오. 자 삼겹살을 잘라볼까? 아우 잘도 익어 주었구나. 너무 이쁜 색깔이다. 그치? 여기다? 쏭!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맛있겠지? 오! 와 진짜 비선비선이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진짜 맛있어! 오 잘 먹네?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는. 너무 맛있다. 와 너 거 먹어. 어 맞아 맞아 나 만두 있어. 만두 어, 비빔면이나 만두랑 아주 찰떡 궁합이거든. 그래? 이게 만두가 뜨끈뜨끈하잖아. 비빔면은 차갑단 말이야. 그치. 한입 먹어볼까? 와 너무 잘 먹었잖아.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와 나는 예전부터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지. 바로 달걀 마요 비빔면. 자, 빙수 같다, 빙수. 자 완성. 어떤 느낌일까? 노른자 한번 터뜨려봐야지.
맛있겠다. 우와, 먹어볼게요. 오. 이건 살면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거짓말. 어머! 잠깐. 어머! 야, 밖에서 웃음 멤버가 갑자기 들어온다.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거짓말 같은데? 오빠 쩔어. 최고의 레시피 잘했어. 아, 정말 맛있다. 최고의 레시피를 잘했어요, 엄마. 맛있다. 그치? 진짜요? 맛있다. 맛있지? 오? 비빔장? 대박!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다 비빔면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아싸! 야 해리! 야 이거 뿌려봐. 이거 뭔데? 뿌리면은 비빔면 맛 날 거야. 야 뭐해? 하지마! 야 맛있지. 야 후라이에도 뿌려봐. 야 하지마! 너 비빔면 좋아하잖아. 아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케첩을. 아. 맛있나? 야 대박! 응? 야 그거 말고 이거 뿌려 먹어봐. 이게 뭐야? 이거 비빔장 소스. 비빔장 소스를 여기 왜 뿌려? 왜? 너 비빔면 맛있게 먹었잖아. 이거 뿌리면 비빔면 맛 날걸? 먹어봐. 좀 더. 안돼! 안돼! 야 됐어. 잠깐만, 너 우유 마시는구나. 어 우유 마시지. 야 여기다 이것도 넣어보자. 야 뭐야 이게? 비빔장 소스. 이러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 맛있겠다. 야 비빔장 소스를 여기다 왜 넣어? 어 뭐야 빨개졌어. 어 맛있다. 안돼 이거 먹. 아, 이제 우유 타 먹어. 비빔면도 먹어. 먹지마.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너무 더워서 집을 나가기가 싫어요. 아유 더워. 아 뭐 이건 시원해지지도 않네. 이거 부채 아닌가? 아 더워. 덥다. 더워. 그래도 더워? 아니 지금 선풍기를 몇 개를 틀었는데 이래도 더워. 이렇게 더운 날 저희는 오늘도 혼밥 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혼밥 회식은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름 음식 혼밥 회식입니다. 여름이 오면은 이제 체력도 지치는 법, 여름 음식으로 한번 더위를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수 멤버들은 어떤 여름 음식을 준비했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덥다. 덥다 더워 이게. 아유 여름이 벌써 왔어. 야 티셔츠가 여기 안 닿게 안 닿게. 맞아 이렇게. 아니 이거 음식 준비하다가 더 더워졌어. 맞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다들 여름 맞이해서 무슨 메뉴를 준비했어? 보태 어디야? 뭐야? 저 뭐야? 얼음이네? 얼음색? 얼음 주머니네. 보태 그냥 얼음 하고. 아 지금 진짜 차갑겠다. 나까지 차가워. 나는 이 시원하게 이게 얼음으로 먹는 거. 이 물회. 와 물회. 오. 우와. 우와 문어야. 문어 막 올라가 있어. 엄청 왜 이렇게 화려해? 물회가 요즘 저렇게 나와? 혜리는 뭐야? 나? 나는 찜질방 갔어? 아니 혜리는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아니 지금 씻은 거야. 씻은 거야? 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 그래서 원기 회복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장어 덮밥. 와 장어 왜 이렇게 커? 우와 장어야? 고등어 같아. 와일드바디 같은데? 아 와일드바디? 장어도 또 원기 회복이긴 하지만 또 여름 하면은 대표 원기 회복 메뉴 또 내가 가져왔지. 근데 오늘 태연이 왜 고기 했던 것 같아 왜? 어? 김동현 씨. 와 원기 회복의 대표 메뉴 또 얼마 전에 초복이었잖아. 와 뚝배기 한방 삼계탕. 와 아, 삼계탕. 우와. 역시 고과장님. 야 역시 태원이는 뭘 알아. 역시 여름 음식 하면 삼계탕이지. 와일드바디 같은데? 다 먹으면 디트? 디트 시원해 보이네 저기는.
보이지? 이게 뜨끈한 음식 먹고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더울 땐 또 시원한 게 땡긴다고. 시원한 거 물냉면. 냉면. 냉면. 여기다가 이제 이 갈비. 오, 고기. 큰일 났어. 어떻게 저거. 에이. 같이 먹으면 이게 그게 또 찰떡 궁합이거든. 나도 냉면에 지지 않는 거 하나 준비했지. 바로 콩국수. 오. 오. 콩국수. 우와. 약간 여기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괜히 그냥 반응해주는 사람 있어. 콩국수 좋아해. 보였어? 보였어? 꽤 많이 안 좋아하네? 아니 밥에 있는 콩도 빼먹을 판에 왜 콩국수를. 마지막으로 오 저 빨간 비주얼. 짜! 짜잔! 오 뭐야? 없네? 나는 오늘 화채를 먹으려고 하는데 직접 만들어서 먹으려고. 우와, 우와 거기다가? 네 내가 이거 다 파놓은 거야. 어. 그걸 이제 머리에 쓰고 이제 만들어야지. 머리에 있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먹자 먹어야지. 더위야 물러가라. 이게 다 살얼음이 싹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이가 시릴 정도의 시원함이 올라오거든요. 와 삼계탕 역시 첫 번째는 다리를 찾아서 다리를 먹어야겠죠? 와 이런 닭다리 어떡해 어떡해. 젤리 아니야 젤리? 너무 부드러워. 늘 냉면 먹을 때 고민되잖아요. 물냉을 먹을 것인가 비냉을 먹을 것인가. 제가 오늘 그 고민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장엄, 소금구이 이렇게 생강을 듬뿍 올려갖고 저도 어렸을 때는 콩국수를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어서 저는 여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과장 없음, 과장 없음. 자 그러면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박을 와 브루츠 칵테일 짜라라 우유와 사이다를 섞어주면은 됩니다. 오 와 어떡해 대박. 내 거 하체 보여줄까? 어 보여줘 보여줘. 짠 우와 우와 우와. 밀키스 넣었어? 아니 우유랑 사이다. 아 그래 원조야 저게. 이게 다 내 거야. 너무 행복해. 어떡해. 와 맛있겠다. 디트는 뭐 엄청 열심히 뭐 물냉, 불냉, 비냉 뭐 만들던데?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짜잔. 오 비냉 됐어. 물냉에 그 물을 먹고 싶은데 또 매콤한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냉 비냉 고민되잖아. 그럴 때 이렇게 물을 먼저 다 마셔. 물을 먼저 다 마셔. 저런 사람이다 이거. 나 마셨어? 벌써 끝났어? 국물 다 어디 갔어? 그럼 뱃속에 있어? 그치 물 다 마셨지. 시원하게 그냥 바로. 아니 냉면을 누가 그렇게 먹어. 아니 누가 그렇게 먹어. 아니 이게 꿀팁이야. 이거 봐봐 저 언제 물냉면이었냐는 듯이 비냉이 됐잖아. 나도 그럼 삼계탕 국물 착 다 먹은 다음에 이거 튀겨 먹으면 치킨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여기 또 원기 회복의 핵심이 또 들어있네 여기. 어이 나온다 나온다. 요거 눈 딱 감고 1년에 한 번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삼인삼 한번 먹어줘야지. 아 뭐 약간 백신 맞듯이. 어 백신 맞듯이. 살짝 깔끔해요 따끔. 어 써 써 써. 오 시원해 시원해.
소름 돋아. 어 추워. 야 부작용 있는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야? 혜리 근데 뭐야 탕이 있어? 이거 장어탕이야. 장어탕? 어 그래. 나 장어탕 안 먹어봤어. 생각보다 장어탕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 맛 표현해줘 무슨 맛인지. 응. 아주 맛있지. 아유. 나도 한번 물에 먹는 거 보여줄게. 기초가 먹었던 것처럼 국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켜봐야겠다. 혜리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나는 보통 보고 있는데 안 먹고 있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와. 오. 야 뭐. 아 나 다리야 다리야. 삼계탕 국물 사운드 한번 들려줘. 아 달라 달라. 어, 달라 달라 달라. 동굴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럼 수박 화채 한번 소리 들려줘. 와 개고기다 개고기야. 와. 나도 장어탕 소리 들려줄게. 괜찮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여름이 이제 시작인데 어떠냐 더워서.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난 사실 인트로 찍는데 안 더워가지고 더운 척 하느라고 힘들었어. 너무 추워겠다. 야 안 덥다고? 안 덥죠. 집에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왜 더워? 우와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을 하네.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에어컨 안 틀었어. 와 나는 에어컨을 3월 달부터 틀었는데? 3월 꽃샘추위잖아. 같은 대한민국 사는 거 맞니? 와 진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름 음식 맛있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지. 그리고 여름에는 먹을 게 많지가 않아. 막 뜨거운 거를 진짜 못 먹겠어. 안 땡겨. 앉은 자리 엉덩이에 다 젖잖아. 맞아 맞아. 곧땡이 좀 심해. 근데 곧땡이 약간 자국을 잘 남겨. 자국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곧땡은 엉덩이 자국을 남깁니다. TMI 시간. 자기 가장 먼저 땀이 나고 가장 많이 땀이 나는 부위. 나 엉덩이. 나 여기 머리 여기가 막 후끈해져. 어, 야 거긴 더워 보인다. 와 근데 머리숱이 진짜 많아서 이렇게 이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아. 오 진짜 머리 이렇게 삭발하고 싶어. 이렇게 삭발하고 싶어. 나는 콧등. 코에서 맞아. 아, 콧등. 나는 제일 많이 나는 거 여기. 아 접히는데. 근데 거기 땀 나는 거 공감이다. 진짜? 나는 겨드랑이. 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있네. 설마 땀이 안 나는 건 아니겠지 저 사람은? 아니 나는 나 진짜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아 억울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억울하다고. 근데 그건 있어. 약간 식은땀 난다고 하잖아.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갑자기 여기 겨드랑이 여기 밑에 여기서 갑자기 주르륵 흐르는 그거 느껴본 적 있니? 식은땀이 겨드랑이에서. 뭐라고? 소정이 뭐라고? 식은땀이 겨드랑이에서 나는 게 웃겨. 소정이는 정말 그 웃음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 웃음. 야 혜리도 웃음 포인트 다르고 소정이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거 아닐까? 혜리 지금 무슨 포인트다? 야 겨드랑이에서 식은땀 난다 야. 저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웃기는 웃소리를 구독해주세요. 그럼 최고의 한 점 감질나게 한 번 딱 먹고 인사할까? 오케이 좋아. 딱 좋아. 최고의 한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자에 꽉꽉 맛있는 거를 다 올려버릴 거예요. 프루츠 칵테일에 수박을 얼음을 하나 올려줍니다. 아 조금 넣어주면은 완성. 이렇게 배가 아닌가 이거? 뭔가? 이거 하얀 거를 시원하잖아요 이거? 이거를 쌓아줘요. 이 위에 고기를 얹어야 돼. 고기 이 고기 같이 먹는 이 괜히 육쌈냉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 국물을 잔뜩 먹으면 찹쌀 여기 위에 요렇게. 최고야 좀. 저는 이 남은 국물에 밥을 갖고 왔거든요.
장어, 생강. 하, 맛있겠다. 콩국수 최고한 점은 일단 꾸덕한 콩국수 올리고 지금 위에 파김치 하나 올려놨거든요. 파김치 올리고 두세 소금?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묻혀요. 위에 오이도 몇 개 올릴게요. 이렇게. 아유. 뭐야, 깜짝이야. 왜 왔어? 나 밥이 없어. 밥이 나도 없어. 면을 좀 줘. 감사합니다. 저 옆집에서 저 면 빌려왔습니다. 자, 다 최고 현장 준비됐어? Yes. Yeah. I am ready.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파도를 타는 것 같아. 파도 위에 있는 것 같아. 나 이미 갯벌 갔어. 갯벌에서 헤엄치고 있다. 와우. 다들 좀 아까보다는 많이 시원해졌어? 진짜. 너무 시원해서 겨드랑이에 땀이 하나 내려갈 정도. 땀이 흐르다가 다시 올라왔어. 너무 시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또 뭔가요? 뭐 모밀 이런 거? 오, 냉모밀. 빙수. 빙수야. 막국수랑 수육. 수육이요? 야, 자기가 먹고 싶어 얘기하는 시간 아니야. 아니, 막국수 시원하잖아. 어쨌든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구독을 해야 여름이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여름 나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 더워. 아, 이번 추석에도 또 작은아버지랑 같이 있게 됐네. 아. 야, 이번에도 어른들 비행기 타고 놀러 갔대. 아, 작은아버지 또 비행기 못 탄다고 또 우리만 이렇게 맡겨두고 갔다니까. 아, 시골에서 뭐해 이 사람들이랑. 여기 뭐 마라탕집 있어요? 마라탕집 있겠냐? 아, 진짜. 야, 편의점도 없어. 아, 진짜 눈치없다 저 아줌마 진짜. 뭐 아줌마? 야, 아직도 교육 안 받았어? 나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마. 야, 누나 말 들어, 언니 말 들어, 싸우지 마. 아니, 근데 어른 팀에 같이 여행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근데 너네랑 항렬이 갔잖아, 항렬이. 여기 딱 책임자로 한 명 그래도 딱 듬직하게 있어야지. 아, 이게 어르신 딱 가는 거지. 듬직하지 않다. 야, 이 오빠 돈 없어서 그래. 비행기 값 없거든. 돈 없어요? 야,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 갑자기? 일을 하고 해야 돈이 생기지. 아, 형 울지. 알았어, 울지 마. 어, 울지 마. 미안해. 내가 이래서 명절이 싫어. 아유, 그래도 간식거리라도 좀 같이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심심하긴 하다.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아, 수박. 시원하게. 어, 먹고 싶다. 와라. 어, 근데 저기 밭에서 수박 봤던 거 같은데? 여기 수박 키워. 수박 키워. 수박이랑 포도랑 하시는 거잖아. 그러게, 수박도 있는데? 수박도 하는데 왜 우리 포도만 줘? 생각해보니까. 수박 있어? 수박 있지. 수박 있어. 저기 있어. 야, 우리 작은아버지 오시면 수박 달라고 하자. 그래. 누가 할래? 야, 내가 할게. 그래, 너가 해. 그래. 너가 제일 뭔가 뭐랄까. 싸가지가 없어. 야, 너는. 야, 얘들아. 얘들아, 잘 놀고 있어? 어, 잘 놀고 있지. 잘 놀고 있지? 네. 사고 치지 말고. 저희 수박 좀 주세요. 수박 저기 있던데. 수박? 아, 수박 아직 연글지가 않았어. 에? 연글은 게 뭐야? 연글? 그게 연글 아직 인지 않았다고. 인지 않았어. 아이, 작은아버지 이거 여름 다 지났는데 맞아. 수박이 어떻게 안 익어요? 아, 근데 우리 집 해가 안 들어서 그런지 아직 우리 집 수박은 써. 아, 그 포도 있잖아. 포도 먹어. 포도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달달한 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 특별히 그 내 방에 있는 홍삼 젤리 있거든? 그거 가져다 먹어. 야, 어쨌든 얘네 사고 치지 말고 잘 놀아. 작은아버지는 반디나러 간다. 그래. 아, 그때 홍삼 젤리 먹었다가 애들한테 입냄새 난다고 얼마나 놀림받았는데 나 진짜. 아. 야, 됐고. 야, 그러면은 우리 수박을 몰래 서리에 와서 먹자. 어? 아이 듣는다 앞에서 뭐 하는 말이었어. 어차피 저거 우리가 다 같이 하는 밭이잖아. 그러네. 어, 우리 거란 얘기도 맞는 거지. 어?
가족 받치면은 괜찮은가? 아,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뿌리는 거랑 훔치는 건 면면이 다르지. 좋아. 어, 내가 아까 들었는데 한 시간 뒤에 출하한다고 했는데 그게 수박인가 봐. 수박. 네. 아, 가보자. 저쪽인 거 아니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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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따라 따라. 예, 몰래 가. 따라. 그래, 몰래 몰래. 어. 가보자. 일단 야. 밭에까지는 왔다. 야 여기야, 여기가 포도도 있고 이 근처에 수박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박 하나씩 지금 자원을 저기서 지금 일하다가 쉬고 계시잖아. 좋소. 아, 쉬고 계실 때 가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혼자서 여기다 넣자고. 알겠지? 욕심 많아 보여. 아주 욕심이 얼굴에 끄덕끄덕해. 그래. 근데 시간 우리 시간 아, 안에 그치? 가져와야 되는 거야. 출하하기 전에 한 시간 안에 가져오면 되는 거야. 오빠가 먼저 가봐. 내가? 어. 왜 꼭 이럴 땐 연장자가 아, 형이 하자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먼저 그래. 갔다 올게. 이거 내가 이거 챙겼거든. 오. 상호해. 어, 무전기 무전기. 아이고 힘들어. 야, 할아버지 진짜 너무 깨어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능한 자 할아버지 경동이 형 잘 가고 있어? 경동 경수 형 조용히 해! 자 일단 내가 수박 위치를 먼저 한번 싹 확인해 볼게. 기다려. 수박이 어딨나. 어?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오 엄청 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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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왜? 어? 뭐 뭐야? 황주영 뭐 벌써 땄는데? 야! 야! 황투! 뭐해 니? 일로 와봐! 너 뭐야? 풍선을 왜 들고 있어 여기? 야 서른 살 먹은 애가 풍선을 왜 들고 있어? 일로 와! 오! 봤다! 벌써 얻었어? 들켰다 들켰다 들켰어? 아 저희가 제가 좀 반일을 도와드릴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예. 아 역시 그죠? 아. 서른 살 먹으니까 다르네. 반일하러 가자. 포도 따라와줘. 포도 따라. 포도요? 어. 지금 포도를 따야 되거든?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잘 익어놓은 거 지금 내가. 우와 진짜 잘 익었다. 이거를 우와 가위를 가지고 예, 예. 꼬다리 이게 초록색 부분을 꼭 따는 거야. 아 걸렸어. 아, 제대로 하는 거 한 게 없어. 어, 아니면 오빠가 잔소리 듣고 있을 때 가면 안 되나? 어? 야 너 가. 아, 너래. 카메라 없어. 둘이 가. 우리 둘이 가. 가. 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가지 말고 아이템을 장착해서 가자. 뭐야? 이게 지금 여기 작은아버지 짐인데 작은아버지가 입던 군복이잖아. 군복이 군복이 뭐야. 이장하려고. 어어 그렇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야 좀 저쪽으로 가서 가야겠어. 아우. 아, 초록색 할때 초록색. 아우. 아우. 오빠 터졌다고 있네. 찾아. 저 이거 뭐야 이거 갔다? 이거 풍선 아니야? 이거 풍선 아니야? 작은 아버지가 새 쫓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풍선 같아. 아 이거 아닌데? 우리도 가봐. 가보자. 와 근데 이거 무슨 미션 임파서블이야? 저기 수박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바로 있어. 내가 바로 가져갈게. 들어가. 포도 주고. 두 개 뽑으라면서요. 아 하나만 해. 하나 더 뽑을게요. 아, 하나만 해. 수박이다 수박. 너 뭐해? 너 뭐해? 어 뭐야? 왜? 야 황수 일로 와. 왜? 황수 일로 와. 저요? 야 너 인상 본다며. 왜 왔어 갑자기?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야 너 이거 뭐야? 아 이거 이 수박을 왜 만져? 공인 줄 알고 공의 무게를 계산해 보려고 했었어요. 수능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기 수박 있다. 어디 저기 수박. 어 찐 수박이다. 수박은 내려놓고. 네? 그 계산해서 얼마인데? 와 저기 찐 수박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야? 1kg야. 정말 아니 너 이거 때 수능 본다며 어? 저기서는 그렇게 서늘해 악랄하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 그냥 국민이 많더니 변호사다 이런거야. 아 변호사? 조심해. 할아버지 조심해. 나 걸렸어?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활자를. 야! 뭐야? 방울 소 들려갖고. 야, 황태 이리 와봐. 너 왜 기어다녀, 밭에서? 야, 쟤 데려와. 쟤 데려와, 쟤 데려와. 너 이리 와. 너가 가야 내가 갈 수 있어. 아니. 수박이 먹고 싶어요. 수박? 아. 수박은 지금 아직 영지 않았어. 그래. 다 찾았어. 뭐야?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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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자기야? 수박! 아, 너 진짜? 아, 나 자야지, 애들한테 가서. 아이, 바보. 빨간면 안 익은 거야. 고기 빨간 거 익었어, 익은 거 안 익은 거야? 안 익은 겁니다. 그러면 수박은 빨간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 그때 출하가 무슨 뜻이에요? 내 동생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한다. 형 누나들한테 이야기 많네. 출하를 얘기해. 출하가 무슨 출인데? 나갈 줄! 아이고. 쟤는 왜 발레라고 하냐? 쟤는 왜 발레라고 하냐? 야, 니 형 왜 이렇게 장난하냐? 야, 니 형 내려와봐. 아니 왜 수박을 서리라고 그래? 통통하니 맛있어 보여가지고. 야, 통통하네. 홍삼젤이 통통해. 탱탱하고. 홍삼젤이 요만해요. 냄새만 나고. 그거 한 10개 먹어봐. 그러면 아주 그냥 배 수박을 지질 않아요 왜. 지질 않아요 왜. 수박 아니야. 너물지 않아서 그래. 입이 없었어요. 장할아버지, 장할아버지 유교를 충실히 따르시는 분이. 장할아버지 이렇게 유교를 충실히 따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셔도 됩니까? 장할아버지. 너, 너 이미 다 컸어 임마. 이 근처에 없나? 찾았어. 여기 수박 있잖아요. 보여요. 야, 나 구했어. 저 어디 멕시코 간다 생각하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Hola, ¿cómo estás? This is Hola. I wanna go to Cancun. Cancun Airline. 네. 오케이. 자, 해보세요. 응. 하나, 둘, 셋. 야, 왜 이렇게 불안하자. 떴어요? 안 떴어! 야! 야, 너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야, 여러분 죄송한데 비행기는 제가 무서워서 못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나 칸쿤 보내준다더니 뭐 하는 거야? 삼뚱이랑 삼랩 가방 챙겼어? 괜찮아. 길리시트만 있으면 돼. 와, 하필 또 더위도 제일 많이 타네가 지금. 나 구해왔어! 어? 나 수박 구해왔어! 뭐야? 벌써 구했어? 황태 오빠가 장은 아버지 비행기 태워줄 때 텀텀해서 내가 가져왔어. 와, 세 개나 있는데? 아, 힘들어. 네. 향수 여기 가서 앉아. 너 계속 밭에 들어와. 아, 아까 말했잖아. 공부하러 왔다고.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3 더하기 3은 뭐야? 6. 3 곱하기 3? 6. 아이, 9. 3 곱하기 5. 여기 수박이다. 수박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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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재배한 수박이라우. 야, 뭐야? 네 개나 했어. 네 개나 찾았어. 네 개. 황구야, 황구야, 우리 수박 네 개, 네 개나 훔쳤어. 찾았어? 황구야, 우리 네 개나 훔쳤다고. 훔쳤어? 나뭇잎으로 잘 숨겨놨었어. 우리 하나만 더 훔치면 되는 거야? 그러게. 우리 시간 몇? 시간 얼마 남았어? 출하까지. 출하까지 한 2분 남았는데. 어? 안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걸로 가자. 정신을 진짜 완전 교란시키자. 좋아. 그냥 우와 이렇게.
먹고 가면서 와 막 이러면서 포도다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막 해줘. 어, 정신없게 해줘. 오케이 가자 가는 거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다. 포도다! 어 뭐야? 자 할아버지 여기 포도밭이 너무 예뻐서. 포도 먹어도 되죠? 포도 먹어도 되죠?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 아 잠깐만. 포도! 아, 제 말... 야 그래도 포도가 좋으면 밭을 해. 밭일을 하라니. 와. 아 자 어디 가세요? 아 얘 네 가위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지? 수박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일곱 달 일곱 달 일곱 달. 할아버지 수박은 어디서 해야 돼요? 오, 야 찾았다. 아! 뭐야 니네? 뭐야 니네? 야 빨리 가 니네 니네 방 가. 어? 아 작은 아버지. 어? 아 내 발목이 찢었어. 아 작은 아버지 너무 아파. 야. 야 니네 소리를 그러지. 이리 와봐. 작은 아버지 너무 아파. 야 니네 소리를 그러지. 이리 와봐. 작은 아버지 너무 아파. 야 니네 와봐. 야. 얘들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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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미쳤다! 야! 아 우리 수박! 아, 우리 수박! 우리가 아, 우리가 서리한 건 수박. 야 작은 아버지 니네 서리하고 있는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응? 이미 수박 출하할 거는 다 뽑아놨지. 밭에 있겠니? 진짜요? 서리는 농산물을 훔치는 범죄인이라고. 어? 네, 우리 그럼요. 감옥 가는 거예요? 아, 감옥 탈출 안 해야겠다. 아, 창피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번만 봐준다. 알겠어?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나. 이거 어쨌든 니네가 이거 따왔으니까 내가 맛있게 먹을게. 우와! 와! 내가 맛있게 먹어. 내가 맛있게 먹어, 내가. 너 말고. 우리는요. 함께 맛있게 함께, 먹을게! 가자! 우와,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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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어요? 우와, 형! 맛있다! 자, 이거. 와! 엄청 시원하다! 아유, 잘 지으셨어! 아, 잘 먹. 아, 너무 맛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방에 들어가서 수박 썰어갖고, 수박 하체도 먹고, 수박 주스도 만들어 먹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추석 내내 수박 먹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작은 아버지 웬열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더워. 아 무섭다. 아, 진짜 무서워. 찍어 나 덥지? 수박 먹자! 어 수박! 수박이다 수박! 수박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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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수박! 수박 맛있겠다! 너도 얼른 먹어라. 나도 먹어야지. 여기 여기. 응. 어. 야 너 그 반동 다 먹게? 야 잘라줄게. 잘라 먹어. 난 이거 먹을 거야. 야 그건 숟가락이야 뭐야? 혼자 먹어. 아, 아 맛있겠다. 너도 먹고 먹지? 나도. 어 먹기 편한데 이거? 우와. 야 니네 수박이 어디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아? 빨간색 빨간색. 아니야 여기가 제일 맛있어. 왜? 이거 왜? 똑같은 거 설탕 설탕이 가득한 부분. 그 곰팡이 팬 거 아니야? 그래? 빨간 부분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왜 고기가 더 맛있? 빨간 거 먹어. 맛있는 거는 빨간 게 더 맛있다며? 하얀 게 더 맛있으면 여기를 먹어. 흰색 남았어. 야 뭐야 이거? 이거 지금 누가 먹었어? 너 다 먹은 거야 이거 지금? 이 흰색이 보여 벌써. 뭐라는 거야? 야 이거 맛 끝에 다 남았잖아. 너 지금 이것도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끝까지 먹어야지. 어, 야, 그 정도면 되게 어우. 어우, 그거 같아 봐. 나 하얗게 나와야 돼. 시원해 똑같이.
야, 이것도 많이 남았다. 한입 남았네. 어디서 먹게 김치? 오, 맛있겠다. 야, 와, 10초 컷? 한 방에? 10초 컷? 어. 아, 이거 5초면 먹지, 이 정도면은. 5초? 5초 컷? 해봐. 5초 컷? 콜? 내기, 내기? 어, 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어우, 이거 못 먹겠다, 이거는. 아, 일단 발라내야지. 아, 이거 어떻게 먹어? 텁텁해서 이거를 못 먹지, 못 먹지. 왜 맛있게? 야, 씨 먹어도 돼. 아, 씨 먹으면 안 돼. 야, 씨 먹으면 그거 다 똥으로 나와. 야, 그걸 다 지금 씹어 먹는 거야? 이 소리 뭐야? 응? 씨 맛있게. 야, 이빨 부서지겠어? 야야, 내가 신경을 보여줄게. 뭐야? 기다봐. 됐다. 장전 완료. 뭐 하는 거야? 오. 뭐야, 야, 따발총이야? 따발총이야? 야, 해리, 야, 해리 어떻게?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꿀수박이라 그랬는데 장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야, 너 그냥 먹으면은 좀 덜 달 수 있지. 단 걸 뿌려 먹어야지. 설탕을 뿌려 먹어야 되나? 설탕? 수박에 소금 뿌려 먹는 거 몰라? 소금을 왜 뿌려 먹어? 안 닿는데 소금을 왜 뿌려? 소금 뿌려 먹으면 더 달아. 너는 이렇게 많이 안 먹는구나. 살짝 소금 쳐서 먹는 거야. 살면서 이거 처음 먹는데? 이게 더 달아. 무슨 스테이크? 달달해, 더 달아. 진짜라? 첫맛은 좀 짠데 뒷맛이 더 달아. 어쨌든 짜긴 짜네. 짜네. 수박 왜 이렇게 짜? 아, 바닷가, 바닷물, 바닷물 같아. 날씨가 좋네. 아니, 여기 수박 씨가. 네 꿈을 펼쳐봐. 이 작은 화분 속에서 큰 수박나무가 열리기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수박을 맛있게 먹는 법. 따란. 오, 형님, 형님 이거 받아줘라. 나 먹어볼래. 나 먹어볼래. 열어봐. 이거 열어? 어. 이거 열면은 열어봐. 수박 주스가 나와? 나와 나와. 아, 진짜? 어. 해봐. 너 열어. 하나. 나온다고? 둘. 셋. 나오겠어? 와, 와, 와. 잠깐만.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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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난 많이. 와. 그니까. 아, 너무 덥다. 봄이 녹아내려. 나 찐다.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버블티 한 잔 마시면 진짜 그게 제일 시원한데. 버블티? 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맞아. 얼음 가득 넣고 달달하게 먹으면 우와. 생각만해도 침이 나. 어디 버블티 매장 없나? 어? 저거 버블티 매장 아니야? 저 버블티 파는 데 아니야? 오? 오, 맞네. 버블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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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떤 거 먹지? 어떤 거? 어, 블랙 밀크티? 오, 맛있다. 나 블랙 밀크티 먹어야지. 어, 난 브라운 슈가 먹을까? 브라운 슈가? 타로가 제일 맛있지 않아? 아, 타로 맛있어, 타로 맛있어. 야, 너네들 고민할 거면 나 먼저 주문할게. 성희야 먼저 보여줘. 안녕하세요. 버블버블버블티, 버블버블티티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는요 타로 밀크티 라지 사이즈로 주시고 펄 추가해주시고 당도는 30, 얼음은 프라이스로 그렇게 주세요.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타로 밀크티 라지 사이즈로 주시고 펄 추가해주시고 당도는 30에 얼음은 프라이스로. 프라이스로? 프라이스. 이걸 다 배우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주세요. 혹시 알바하신 적 있으세요? 주문을 되게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주문하시겠어요? 네. 블랙 밀크티, 펄 추가, 라지 사이즈에 얼음 적게, 당도 70. 할 수 있어. 오케이. 저 주문할게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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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버블 버블 티 티. 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블랙 밀크티, 예, 주세요. 블랙 밀크티요? 당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당도는 0으로 해주시고요. 얼음은 100.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야야야. 감사합니다. 주문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당도가 0이고 얼음이 100이면 얼음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나 당도 70, 얼음 0 이렇게인데? 그렇게 얘기 안 했던데? 내가 안 했어? 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그럼 나 주문 주문을 이상하게 하면 어떡해? 주문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다 만들었는데 이미. 아, 다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주세요. 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 그렇게 먹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영화. 주문하시겠어요? 네. 근데 버블티는 어떤 거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크림 같은 게 올라가는 건가요? 저 버블티 처음 먹어봤어요. 아, 버블이요? 버블이 거품이 아니라 이게 타피오카, 펄이 들어가는 거군요, 펄. 타피오카 펄이요? 응. 어차피 그냥 다 똑같이 먹는 거겠지? 저는 그러면은 전 블랙 밀크티 주세요. 호랑이 티요? 블랙 밀크티? 네, 블랙 밀크티. 아, 블랙 밀크티? 아, 네, 블랙 밀크티 드리겠습니다. 다 됐죠? 당도랑 얼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도랑 얼음이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아, 뭔 소리야. 당도랑 얼음이라고. 네 가. 내가 나 주문할 거야. 나 주문할 거야. 저 주문해도 될까요? 버블 버블 티 티.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추천 좀 해주세요. 브라운 슈가 치즈폼 쿠키 밀크티 이걸로 드릴게요. 네. 당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당도 추천이요? 그럼 당도 50%로. 네. 아, 예, 좋아요. 얼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음도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빨대는 꽂아서 드릴까요? 아니면 빨대 추천해 주세요. 뭐가 더 맛있어요? 빨대를 가져가실 거면 그냥 따로 드리고요. 지금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실 거예요? 그것도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버블티, 예. 버블티 주시는데 보면 안에 막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빼서 주세요. 예. 그럼 밀크티 주문하시는 거죠? 밀크티 종류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크티는 뭐 블랙 밀크티, 타로 밀크티, 초콜릿 밀크티. 밀크티 아니고 그 버블티요. 버블티 먹으러 왔는데. 예, 버블티요. 대신 그 안에 그것만 빼주세요. 네. 그게 이제 동그란 요 펄을 빼면 그게 밀크티거든요. 밀크티. 아니, 버블티 주세요. 버블티. 밀크티 말고 버블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네. 어떻게든 만들어 드려볼게요. 아, 맛있겠다. 차가워. 오잉? 아래 동글동글한 게 막 있는데? 분명히 버블티 거품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개구리 알 같은 게 있어. 그게 버블이야. 그 타피오카 펄. 아, 이게 그 아까 뭐 어쩌고 그 펄인가 그거야? 펄이 아니라 펄. 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흔들어 이거? 이렇게? 아니, 소정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면 안 되지. 여기에 소스가 있는데 이거 완전 잘 흔들어 줘야지 맛있다고. 이거 막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펄. 우와, 애들이 완전 전문가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지. 다 섞였다. 우와. 버블티의 묘미는 이거지.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 막 야, 너네 어? 빨대 꺼줘야 되지. 아 빨대 꺼줘. 내가 꽂아줄게. 내가 꽂아줄게. 빨대 내가 꽂아줄게. 한 방이네 한 방이야. 오. 나 이재미로 밥을 때 먹어. 아 진짜 재밌다.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또 들어왔다. 동글동글한 거. 아이 자꾸 동그란 게 들어오네. 아 이렇게 이빨로 걸러서 먹어야 돼. 너 이 펄을 안 먹는다고? 그럼 그만 버블티를 왜 시켰어? 이걸 먹는 거였어? 녹차 티백이나 티 우릴 때는 맨 마지막에 우린 거 버리잖아. 이것도 티 우리고 버리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이거를? 응. 야! 이 귀한 펄을 안 먹다니. 나는 이렇게 펄만 잔뜩 모아서 먹을 거야. 짠! 스포이드! 오! 얼큰한 거지? 맛있어? 어,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는데? 대박! 와, 넌 펄을 다 먹네? 내가 이거 다 먹고 나도 내 남은 펄 너 다 줄게. 아 시원하다. 오, 아 맛있다. 피트 너 버블티 먹냐? 오 고땡. 야 내 버블티 볼래? 짠! 아 이게 뭐야? 펄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펄츠가 버블티. 야 이게 얼마나 많이 원래 요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와 대박. 야 내 얼굴만하게 펄츠가 있어 지금. 와 나는 다 뺐는데 이거 다 빼달라고 해가. 뭐야? 이거 왜 하나도 없어? 나는 이거 다 뺀 버블티 했어. 알바하다 보면 그런 친구가 종종 있는데. 아 그. 야야 펄은 이렇게 추가해서 먹어야 제맛이지. 와 근데 진짜 많다. 야 이렇게 펄 잔뜩 먹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그런 날에는 이렇게 펄을 잔뜩 추가해서. 야 그리고 이렇게 펄이 많으면 펄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봐봐. 봐봐.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유발에 이렇게 껴서 쓰는지. 아야야야야야야. 우와 우와 오 대박이야.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어. 아 나도 펄 갈 걸 이거. 아 펄을 안 하면 어떡하니. 어 야 야 조심해. 뭐에 걸렸지? 뭐에 걸렸어? 아 잠깐 어 아우야 이게 뭐야? 야 펄이 코로 나왔는데? 야 막 따라하다가 이제 목에 잠깐만. 아 아이 아이 진짜 더럽게. 아이 코다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코로 나왔잖아. 이빨에 깨라 그러냐. 아 맞아 내가. 이빨에 끼라고 했는데 리얼 가시. 연유를 와 감동이다. 감동이야 진짜. 역시 빙수지. 버블티도 버블티지만 우유 얼음에 인절미에 팥에 연유에 야, 완전 최강자지 최강자. 오야야야 빙수 시켰어? 어. 야 역시 여름에 빙수지. 니네가 뭘 알아. 빙수밖에. 맛있겠지. 이게 뭐야 팥이네? 팥빙수. 와 니네 팥빙수 시켰어? 펄빙수를 시켰어야지. 펄빙수? 야 요즘 대세 펄빙수 몰라? 그런 게 대세였어? 아 그래? 못 살겠다 니네 때문에. 기다려 니네 먹지 말고 기다려. 알았어. 야 아, 니네 참. 팥 아니야 그거? 이게 팥 아니야? 야 이거 진짜 펄 몰라 펄? 빙수에 펄을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어 빙수에 어? 펄을 넣어? 니네 안 먹어봤어? 어 진짜 내가 못 산다 시켰는... 니네 때문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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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뿌릴 필요도 없다고. 달달해갖고. 맛있겠다. 먹어보면 안 돼? 먹어봐. 와, 달아. 쫀득쫀득해. 그래, 입맛이지. 대박 맛있어. 팥 더 얻어내. 펄빙수. 펄빙수 최고야. 펄 더 없어? 어? 더 뿌려. 이거 아껴둬야 돼. 그래? 아우, 더워 죽겠네. 아니, 그 매장은 전보가 이만하던데? 전보가 아니야. 아, 전보는 이 정도가 전보지. 아우, 이 정도는 만들어 먹어야지 내 직성에 풀리겠어. 아, 저는 펄 추가 22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펄 들어갑니다. 오! 대박! 엄청 많아. 손님, 프라이스로 해드릴까요? 네, 프라이스로 해주세요. 아, 이래야 좀 시원시원하지. 이 정도 넣고. 와!
우유 듬뿍. 여기다가 블랙 밀크티처럼 차를 좀 섞어주는 거야. 오, 색깔이 점점 버블티 같아. 대박. 와, 와 이거지. 전보 사이즈 밀크티 나왔습니다. 아, 이게 여름이지. 아니 이게 뭐야? 야 너무 덥길래 버블티 좀 비벼봤어. 버블티가 아니라 이거는 버블티인데? 올해는 더워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이 정도 마셔줘야 돼. 나도 마셔보자. 어우 야 버블 겁나 많이 나오지? 하지마! 이빨이 까야지 이거. 하지마! 아무리 버블을 많이 먹어도 버블이 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아. 그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블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자. 버블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버블티 마음껏 마시자. 이제 그만 마셔. 그쵸? 내 거야. 아이, 날이 이렇게 더워가지고. 아니 이게 개구리 알이 아니야? 아니 요즘 사람들은 이 개구리 알을 그냥 바닥에다가 버리고 다니. 생명이 중요한 줄 모르고 이거 개구리 알이 이게 몇 알이야 이게? 여기다가 물을 주고 떡밥을 줘가지고 이거 잘 키우면은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거 농사에 대농이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생명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 이거는 내가 가져가가지고 탄천강에다가 내가 풀어가지고 이거 개구리를 이거 150마리를 300마리로 만들고 300마리를 3만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농을 시켜가지고 이거. 아이고 누렁이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하림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거 에이, 너도 개구리가 보고 싶지? 그래 가자 누렁아 가자 누렁아 그래 가자. 엄마, 나 물총 사줘. 물총 사줘. 아니 무슨 물총이야 물총은. 거기도 다 갔는데 여름도 다 갔어. 가만 있어. 무슨 물총이야. 친구들이랑 물총 싸우면서 물총 사. 저번에 플라이어 인건도 사줬잖아. 됐어. 어? 만들어줄게. 엄마가. 하찮게 만들어줄게!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스토입니다! 자 여러분! 하찮은 물총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역대급 부산스러웠던 오프닝! 스파르맨! 다시! 좋아! 나도 스파이더맨처럼 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물총이란 말 듣자마자 딱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왔다! 또 파이더맨! 또 파이더맨을 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제가 또 이제 박사로서 물총 싸움을 또 잘 알거든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이 물 탱크가 너무 작아요. 물을 여러 번 채우러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대용량 물 탱크 파워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물총? 아니고요. 뭐 오래 쏠 수 있는 물총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귀여운, 너무 귀여워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물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저는 물총을 맞는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지게 물총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어린이용 우산. 깜짝이야. 이거를 방패로 쓰고 여기 어딘가를 좀 뚫어서 총을 연결하면 물총이자 방패가 되지 않을까. 오늘의 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구강세정기 워터픽이라고 하죠. 이 치아 사이에 낀 거를 물로 촉촉촉촉 해가지고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요게 사실 뭐 물총이랑 똑같아요. 우와! 아! 엄청 센데? 자 먼저 테니스 라켓, 강아지 입마개 6호 이렇게 두꺼운
고무줄만 있으면 됩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요 모양을 보면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과연 예상을 하실지. 자, 이렇게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매지! 이거 알아요? 어땡? 통 아저씨? 오, 된다, 된다. 오, 되나? 오, 된다, 된다, 된다. 너무 쉽게 됐는데? 어? 아, 거기서 걸리네. 어떻게? 거기서 걸리네. 나이스! 제 생각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호스를 딱 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왼손에서 이제 뭔가를 팍 해서 이쪽 오른손은 팍 나갈 수 있게. 다들 내가 또 파이더맨 한다고 그냥 고수 그런 거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맞아요. 전 이 엉덩이를 사용할 건데요. 이 엉덩이 여기에서 물이 쭉쭉 나오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물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그냥 물로 쓰면 재미없으니까 식용색소 노란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비타민C 첨가 섞어줍니다. 자, 아 더러워! 뭐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 이렇게 쫙 짜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풍선 안에 물 어떻게 넣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물 다 젖... 에이 야, 뭐 다 부셔졌네. 아니야. 내가 버려줄게. 아니야. 자, 이쪽만 한번 늘려볼게요.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넣. 자, 누가 봐도 이 표정 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대. 그런 얼굴을 갖고 왔거든요. 두 얼굴이 굉장히 작은 편이네. 엄청 머리가 작다. 머리도 작고 얼굴도 작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물이 잘 나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뚫었어요.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라. 조금 아래로. 오, 됐다. 오, 됐다. 약간 사탕 같은 거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 일단 넣습니다. 오, 저는 그냥 이미 다 됐어요. 이제 이거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짱짱하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진짜 뭔가 위대한 발명가 박사가 만드는 그런 작품 같다. 조그만 주사기. 야, 조그만 주사기 손에 잡아도 별 티 안 나죠? 이 상태에서? 대회 아닙니까? 아, 수월했어, 수월했어. 나도 좀 수월했던 것 같아 이번에. 진짜? 다들 마음속에 물총 하나씩 품고 살았나 봐. 소정이 가져올 건데 저희한테 쏠 수도 있으니까 요 플라스틱 이 막으로 여기 얼마만? 아, 뭐 털렁털렁 거리지? 왜 이렇게 많아? 다 받아들고 오는 거야? 공개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짜잔. 뭐야? 저거 뭐야? 와. 약간 압력의 원리로 물총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토대로 이 펌프와 그리고 이 호스로 물총을 만들었어. 어, 저게 돼? 나와? 써봐, 써봐. 자, 물총의 혁명. 야, 고 고탱이한테 써요. 야, 써봐, 써보라고. 써봐. 안 나와. 어차피 안 나와. 원래 혁신이라는 거는 이 작은 거부터 시작.
뭐야 뭐야 안 돼요? 혁신이요? 저분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끝이에요 자 저는 어 작다 작은 거 준비했습니다 오 죄송한데 저는 귀여운 아주 작고 귀여운 물총을 준비했습니다 아 나 어 귀여워 벌써 엄정 엄정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물총 준비했습니다 꼬부기 물대포 물총 와 아 입에 뭐 물고 있어! 와 진짜 타네? 뒤에 이거 무슨... 아 너무 귀여워! 나 어떻게 물총이라는 거야? 물총이 나가? 물총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려요? 꼬부가! 꼬부기 물총! 꼬부기 물대포! 발사! 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그 구강세정기 아 워터픽 아, 워터픽 제가 쓴 거 제가 쓴 거 워터픽을 워터픽이네 야 아 왜 거북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어 저 소리 그러니까 짱 세다 짱 세죠 그럼 또 맛볼지요 아니 저기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탱 워터픽이잖아 맞아 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이거는 물총 싸우면 되겠다 왜? 양이 너무 작아서 이걸로는 더 못할 거다 이기면 저 정도면 되니까 양 바뀌어 저도 요즘 물총이 되게 힘세고 멀리 가고 많이 쏘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더라고요 네. 근데 물총은 살상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재밌자고 하는 건데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습니다 하게 짜자 놀다요? 놀다요 어! 어! 맞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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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 제발 한 가지만. 이번엔 내 사진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나랑 비슷한 거 있어. 아, 저거 왜 뚫었어? 아, 어떻게 너무 소명을 뚫었어? 아, 이거 발표하지 마! 아, 그럼 무심이다! 아,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거 아니, 진짜. 나 기분 나빠! 자, 저는. 봐요?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 오. 우성입니다! 뭐야? 와, 뭐야, 무서워. 우성이다. 우성보다! 필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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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필살! 빡쏭! 아, 뭐야? 써봐, 써봐. 자, 새총 개조 물총입니다. 이게 안겨주지가 않거든요 필살 연간판! 몰라 여기 앉았을까 내가 웃어 너 웃음이라면 너가 웃음이 웃어 필살 맹독성 와 그냥 던지는 거잖아 그냥 손으로 던지는 거 같은데 더 얇은 고무줄로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실제 고무줄이 아니라 약간 타이어 같은 아, 재질인데 그래서 던져야 돼요. 야 이게 물총 만들기 아니었어요? 아, 제 물총은 물총 쏠 때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맞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눈 떠주세요. 야 와,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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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실용적이다 대박이다. 해봐요. 네. 우와 나와 나와 대박.
와, 공수가 완벽하네요. 장군감이네. 오, 진짜. 이거를 때가 진심인지 몰랐네. 듣기 싫어. 네. 자, 준비 시간만 한 시간 걸리는데 준비해. 바로 나갑니다. 어? 어, 물이 나온다고요? 네네. 설명 없어요? 화염성 쏜다. 자, 저는 보시면 압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눈을 떠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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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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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저 사람 뭐 계속 주사기를 리필을 해야 돼? 아니 바람만 스파이더맨 누구한테 쏠까나 와! 땡이 세다! 어, 나와 나와! 나한테 나한테 써줘 나한테 나한테 빨리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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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야? 끝났나 본데? 이상하다. 와 진짜 웃기다. 손 뭐야? 자, 뭘 저는이야? 보여주라고. 이제 뭘 해봐 스파이더맨. 봤잖아. 뭘 봤는데? 아니 우승보다도 못한 우리 히어로 어딨어? 기다려봐. 나도 써봐. 자, 여기에 이렇게 웹 슈터를 충전을 합니다. 어 진짜? 우와. 저기서 이렇게 흘러서 저로 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팍 했을 때. 아 진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나가게 할 수 없잖아. 아. 진짜 스파이더맨은 아니니까. 어 진짜 아니에요? 어! 이런. 걸려보고. 아 스파이더맨. 나! 어? 스파이더맨. 나! 생각 안 한데? 오. 뜻밖의 꿀잼 콘텐츠네. 와, 다들 물총이 진심이었어. 맞아. 이 늦여름을 뭐 아니다. 너무 상투적인 멘트였다. 아, 아 늦여름. 아 상투적인 멘트 한번 해봐. 아 한번 해줘. 아 빨리. 늦여름. 어 가자. 늦여름에 무더위를 상투적인 콘텐츠. 어, 자 그렇게 하천은 물총을 재밌게 마쳤습니다. 누구의 물총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찮은 대회 아이디어도 여러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고요. 스파이더맨이 한번 해줘요. I'm your friend of the neighborhood, Spider-Man. 준비됐지? 가자!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야!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표정이 어떻지?
소중히 또 쏘러 가야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대! 아 진짜! 야 뭐야! 물총이 왜 이렇게 많아? 감히 나를 건드려! 어! 우리 엄마가 선물로 준 소중한 물총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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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은 여기까지다! 총알 다 뚫었어! 가자! 자식,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다고! 야! 오바, 끝! 클리어! 나 병원에 데려가지! 할 수 있어! 나 병원에 데려가! 할 수 있어! 야! 야 해리 쏴! 뒤쪽 해리 쏴 해리! 야! 야 해리 맞춰 해리! 해리 맞춰 해리 해리! 해리! 해리 너 당당하게 나가서 맞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이 날을 위해 다이어트를 했어! 야 나가 나가! 성현이도 비켜봐 해리 좀 쏘게! 어? 야! 야 근데 쟤 얼굴 왜 저래? 선크림 뭘 저렇게 많이 발랐어? 그니까 뭘 이렇게 많이 발랐대? 해가 떴으면 선크림 이 정도 발라줘야지. 이거 워터프루프야 워터프루프. 아 진짜? 워터프루프야? 우와 진짜 맛있겠네. 워터프루프야. 맛있겠네. 야 선크림 다 녹아내렸다. 다시 바르고 올게. 야! 야! 야 이거 내가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이거 무기 너무 세잖아. 아 이거 물총 쏴. 아 옷이 뚫릴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야 뭐 그 뭐야? 이걸로 해도 충분히 재밌거든. 분무기네. 어때? 아, 그래. 근데 이거 어쨌다. 야 재밌겠지? 야 너무 기대해. 어. 와. 야. 야 이게 너야. 야 잠깐만. 왜? 나는 지금 물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물 안 맞았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왜 니들 왜 나 안 쏘는 거 같지? 안 그랬어? 아 우리 다 같이 그냥 하고 싶었는데. 다 쏘는데. 아니지? 야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서 해. 내가 너무 멀리서 했나? 다시 한 번. 시작! 야! 야! 니들 나 안 쏘잖아. 안 썼어?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아예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 무척 싸우면 나를 일단 쳐다보고 나를 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쏘면 한 사람 쏘면 한 사람만 쏘고 이렇게. 아 오케이. 공평하게. 공평하게. 야! 잠깐만. 좀 나 때문에 재미가 없어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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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고! 그래,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이야! 물리장성이다 이게. 아무도 날 못 들어! 뚫렸다! 아! 뚫렸다! 야! 물리장성은 무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우기장입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이상 난기류로 인해 비행기 잠시 흔들렸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sorry. 아니, 방금 뭐예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찍찍 올라와. 이게 뭐야 이거? 어?